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저는 지금 공구를 타고 야마하 금정점에 갑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ECU 관련 리콜 문자가 와가지고 스로틀이랑 클러치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갑니다. 제일 가까운 지점이 아마 금정점인데 제 공구가 그쪽에서 일단 받아온 차긴 해가지고 집에서는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금정점은 엄청 가깝죠? 금정점 갔다가 일광에 갈 거예요. 일단 가깝기도 가깝고 얼마 전에 이제 직원들이랑 드라이브 간다고 드라이브 갔는데 일광당이라고 만두집 있는데 제가 먹었던 예전 기억은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맛있어서 그거 먹을 겸 갑니다. 먹는 발이는 잘 가는 편. 먹는 거에 진심인 건가. 그래서 갔다가 만두 먹고 올 예정입니다. 아야야야. 예약 시간을 일 마치고 간다고 예약을 해놔가지고 진짜 늦게 여유롭게 잡으면 2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맨날 이쪽으로 지나가기만 지나갔지 잘 간 적은 없었는데. 저 오토바이 있는 데인가? 택시님? 잠깐만요. 저는 갈게요. 네? 니콜 때문에 왔어요. 뒤로 가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민폐솔. 정비 코너는 뒤쪽입니다. 저처럼 민폐 부리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날식이 형이다. 팀맥스 맛집 야마하 금정점 다 됐다. 야마하 금정점에서 스캐너 물리고 일광당으로 갑니다. 저 바뀐 거 알겠어요? 클리어 실드로 바꿨는데 뭐 실드를 내리고 있으니까 미러 실드보다는 클리어 실드가 더 잘 보여서 클리어 실드로 바꿨는데 이게 다 보이니까 부끄러워서 다시 미러 실드 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뀐 게 지금 마운트 위치가 바뀌었는데 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테스트 중. 자꾸 떨어져서 지금 알리에서 샀는데 25,000원? 잘 될런가 모르겠네. 배가 고프니까 얼른 만두 먹으러 가야지. 부산은 벌써 벚꽃이 폈다가 지는 중입니다. 꽃 구경하고 싶으면 윗지방 가면은 되지만 저는 원동매화 축제에서 너무 크게 뒤였기 때문에 꽃 구경은 빠이빠이. 그리고 아직 윗지방 가기에는 윗지방은 추울 것 같아서 안돼 안돼.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 깨끼라우. 빨리 만두 먹고 싶다. 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 일광 만두는 정말 맛없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먹어보고 맛이 있어서 갑니다. 저 얇은 피 만두 좋아하거든요. 거기는 근데 얇은 피 만두랑 얇지 않은 만두가 있는데 얇지 않은 것도 속이 꽉 차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6개 5,000원인가? 그리고 얇은 게 8개 5,000원인가 그렇고 밤 11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에 이제 밤바리로 만두 먹으러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어차피 지금 금정점에 나온 김에 배도 고프고 바리도 가고 싶고 날이 좋아서 눈앞에 만두가 아른아른거린다. 우와, 이거는 불법 좌회전. 야마하 금정점에서 일광까지 한 2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ECU 문제가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MT 포럼이라 해서 MT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선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리콜 뜨면 무조건 받아야겠지만 갔는데 솔은 체감 못하는 중. 조져봐야 문제를 알 텐데 조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몰라. 클리어 실드 너무 부끄럽다 이거. 근데 엄청 밝다. 솔 입문이래. 클리어 실드 입문하고 일주일 써보고 처음 쓰는 중. 적응 안됨. 바로 미러 실드 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움. 이 밝음에 안녕. 못 본 것 같아 쟤. 어쩔 수 없지 뭐. 딴 생각했다야 한편. 베스파 투어 가나봐. 쩔쩔쩔. 클리어 실드를 제가 또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부셔요. 일단 핑계대는 중. 여기는 또 벚꽃이 아직 펴있네. 저쪽 편이 일광당 만두집인데 저 돌아서 가겠습니다. 여긴데 여기에 일단 주차를 하고 일단 고기 야채랑 김치 왕만두요. 여기가 일광당입니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먹고 마트를 가던 아니면 그냥 가던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바닷가 쪽에서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카페를 갔다가 갈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오늘이 평일이라서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서 엄청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배 채웠으니까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헐? 뭔데 벌써 이렇게 차가 막힌다고? 아니 저래 들어오면 어쩌라고. 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아니 오는 거는 금방인데 왜 가는 거는 40분이 넘게 걸린다고 뜨죠? 아 눈부시다 이거. 클리어 실드 불편한 점 눈이 너무 부셔. 눈부시다. 우와. 햇빛 이거 너무 안 좋아. 클리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우와. 냠냠. 아 저녁은 뭐 먹지? 어이구 미친. 솔의 집이 아직은 한 20분은 남았지만 다가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한다는 것은 영상을 끊을 때가 된 거겠죠? 빠이빠이.